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대비해 법규 안내센터를 설치하고 1월 16일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. 이번에 운영되는 법규 안내센터는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선거 법규를 알리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문화를 만들고자 설치됐습니다. 센터 운영 기간은 1월 16일부터 대통령 선거가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중앙위원회 비상대비 종합상황실에 설치 운영되며 중앙선관위 해석관을 중심으로 총 30명 안팎의 전문 인력이 배치되게 됩니다. 또한 1390 전화는 시험 운영을 거쳐 1월 23일부터 대통령 선거 종료일까지 운영하게 되는데 중앙 및 시도별로 구분해 국민들이 선거법에 대해 문의를 하거나 선거법 위반 행위를 목격했을 때 전화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ARS를 활용, 체계적으로 운영됩니다. 중앙선관위는 법규 안내센터와 1390 전화 운영을 통해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로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입니다. 한국선거방송뉴스 민지선입니다.